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정동원 팬이라고 하시던데요. 예, 예, 맞습니다. 정말로 정동원 씨는 진짜 가수로서는 최고 1등입니다. 아, 왜 좋아합니까? 아, 뭐 매력이 뭡니까? 아, 저 보면은 예, 어린 나이에 예, 너무나 이 트로트를 다 좋아하면서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합니다. 야, 그리고 예, 이 앞전에 우리 진주 왔을 적에 예, 예,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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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는데 뭐 깊은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예, 정말 만났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 요 장계동에서 예, 연합회 기라고 예, 예, 거기서 그래서 노래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공연하실 때 보셨네요. 예, 공연하실 때. 아, 예, 맞습니다. 동원이한테 뭐 이게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습니까? 아, 동훈이한테? 예, 예, 예. 동훈이한테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죠. 예, 이거 보고 있을 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건강하고 예, 열심히 예, 노래해서 예, 정말 한국에서 최고 1인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래도 시간 내에. 괜히 또 갑자기 뭐 저 하다가. 시간 내에. 예. 그 동훈이 생각나서 갑자기 파고 오신 거예요? 아, 오메 만날 줄 알고? 그건 아니고. 아니요. 예. 그냥 이런 예, 것만 좀 구경하고 가려고. 아, 아, 직접 안 보고 요거 예, 보고 가도 네, 좋으니까. 요거만 담아가도. 예. 근데 지금 웃으시는데도 막 이렇게 행복하게 느껴져요. 버거운 벅찬 웃음 너무 좋아서. 근데 좋아서 오신 거예요? 그럼요, 좋아서 오죠. 아니, 아니요, 저 아저씨도. 아, 그래도 이 구리구멍이 보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저희 집에서도 어, 진짜 우리 애기처럼 쓰는 방에서 키웠어요. 예, 예. 코카스판에 키우셨어요? 예, 예. 아, 거의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아, 조금 제가 조금 작네요. 아, 조금 더 컸었나 보네요. 예, 우리 저희 아, 저희도 그거 그 남자 예, 예. 조금 컸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에 예, 있고 동원이도 보면은 항상 좀 측은하고 예, 노래도 너무 이렇게 그 질리지가 안 하고 예, 여기 와서 또 TV에서 보니까 더 새롭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면 동원이 팬분들은 찐팬이 많아요. 예예예. 예, 예. 그래.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예. 저희 아저씨도 예, 손지는 보러 안 가고 그 동원이 보러 간다고. 다음에는 손주를 데리고 오시면 되죠. 몇 개월 됐는데 손주는? 몇 살이에요? 네 살이고 아, 손주가 5살인데요. 예. 동원이 노래를 듣고 예, 할머니 동원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원이 가족 해주자 하는 거예요. 그 노래에 얼마나 이 애가 5살인데 예, 그 구슬프고 애잔하고 안된 이런 거로 좀 그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동원이 가족 해주자. 그 얼마? 근데 통영 계시니까 가까우니까 자주 오실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애들 좀 더 크면 데리고 오셔도 되겠네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도 이 집에 코카를 키우셔서 들어오시면 예, 구멍이 굴이 또 더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게 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항상 그게 저 구멍이 굴이 이거 놓으면은 그걸 예, 보고 예, 예. 근데 스타견이 돼버렸어 이미. 예, 예, 예. 서울에서 왔어요. 오. 근데 구 사진 못 찍고 나가야라 지금. 근데 어떻게 구멍이랑 구리를 어떻게 알아요? 아, 구멍이 굳지. 예, 아이, 구리. 아, 다 알아요? 여기서만 잔, 저기 비둘기랑 저기 저번에 저기 저 자동차 타고. 예, 예. 카트 타고. 아, 예. 보셨어요 그때? 아우, 저 동원이 울면서 제가 자고 그래요. 아, 너무너무 예. 10번, 20번 개 목소리만 듣고 너무. 매력이 좋아요. 뭡니까? 동원이 매력. 예, 예. 아, 동원이 매력이 뭡니까? 가서 많이 보시는 아주 보죠. 예. 근데 뭐냐면은 다재다능하고 예, 뭐든지 맥히는 게 없이 순수하잖아요. 아, 순수. 예, 예, 예. 너무 귀엽고 순수하고 예, 너무 예의 바르고 예, 아무 티끌이 없어요. 아, 그럼 오늘 오셨다가 언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기 이제 내일 올라가요. 아, 그럼 내일 또 한 번 더 들렸다가 가셔야 되겠네요. 내일 한 번 더 들렸다가 이제. 아, 예. 어떤 분은 2박 3일 오셨는데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못 만나가신 분도 있어요. 어머. 예, 앞에서만 있다가. 예, 예, 예. 그런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죠? 너무 잘생겼어. 예. 예, 예, 예. 실물 보니까 어때요? 궁금하신 분도 있던데, 실물. 아, 저기 뭐야. 뭐냐면은. 예. 지금 그 정도인데 진짜 몸매 자체가 걔는 살도 안 찌고 완전. 야, 비율이 좋죠. 아, 어떤 사람 말랐다고 하는데 마른 게 아니잖아요. 그 최고야, 최고. 그니까요. 예, 예. 아, 애가 장근육이 많아가지고. 예. 운동을 해도 되게 잘해요. 운동이래 예, 운동. 자전거 예, 자전거 얼마나 잘 타요. 예, 맞아요. 그냥 다
근데 사람들이 막 예. 말랐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이게 아닌데. 그 연예인 쪽으로는 걔는 예. 타고나네요. 그죠. 예. 연예인이야. 그럼 몸이 어우 없어 없어. 만들어야 되는데 걔는 그냥 타고난 예. 것 같아. 그죠. 타고난 예, 거죠. 예. 우리 동원이. 동원이 제 방송 보고 있다던데 한마디 해주세요 동원이한테도. 동원이? 예. 사랑하는 동원이. 이 우주 총동원처럼 우주 총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만인이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정동원 씨. 어, 손도 못 잡으셨어요? 잡았어. 인천에서 오셨는데? 네. 몇 시간 걸렸어요 인천에서? 5시간. 오. 동원이 형하고 악수했어? 하고 싶은데 안 해줬어. 어,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면 안 된다. 그랬나 봐요. 사진 찍었어? 아니요. 형 얼굴은 봤어? 형 얼굴은 봤어? 잘생겼지. 형 잘생겼어? 이거 하고 지금 뽀뽀하고 난리 났어. 아이고. 형 좋아서 이걸로 뽀뽀하는 거야? 네. 지금 못 찍으시는데. 형 왜 좋아? 잘생겼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해? 미스터 트롯 때문에 약간 모르는 노래 잘해. 아니 다리 왜 그래요? 니 언제 이 차에서 올라타는 것 같다. 왜 우세요 또? 이 차에서 올라타는 것 같다. 한마디 해주세요 동원이한테. 동원아 공연 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 좀 챙기고 해야. 너 사랑해. 좋은 건 안 먹는 거라 소문이 있더라. 좋은 거 많이 먹고 힘들어. 동원아 8032 뭐 8032 뭐 다른 메시지는 나 누구다. 동원아 우리 꼭 만나자. 진짜 만나자. 아직 한 번도 안 보셨죠? 응. 봉사활동 계속 오는데도 못 보셨죠? 전동원 길에서만 나도 봤죠. 나는 못 봤어. 눈을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항상 원할게. 네, 이제 알 거예요. 보고 나면 아 저 이모가 누구구나 알 거야. 아침에 눈 딱 뜨잖아요. 네. 출근 체크 하트 날리고 네. 하트 많이 보여. 뭐 이거 자유 게시판 하고 계속 하루 한 번도 안 빠지고 맨날 해요. 저요 팬클럽 처음 들었어요. 예. 누구 좋아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예. 팬클럽 까지 끊어서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정훈아 이름 보실까요? 들려요? 예, 이제 들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진짜 동원이 보려고 시간 내서 왔는데 못 보고 가서 너무 서운해요. 동원이한테 그러면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메시지 남겨. 당신이. 동원아, 너무 보고 싶어. 할 말이 없어. 그때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사랑해. 내가 할머니 될 때까지 너무 할 거야. 사랑해. 사실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 많이 네. 했는데 보고 싶다 동원아 건강하고 노래 많이 들려줘. 우리 사장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나는 아까 말씀 잘 하시던데요. 네. 아, 말 이렇게 딱 대놓고는 얘기 잘 못하겠네. 동원아 보고 싶어. 오늘 너 보고 가고 싶은데 못 봐서 너무 아쉬워. 하여튼 동원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길 바랄게요. 동원이들 내일 힘내고 산다.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동원군. 사랑해. 멍멍이 삼촌을 대신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동원군. 8시 몇 분에 출발하시는지요? 아 그래요. 사모님 때문에 어제 공연도 가신 거예요? 오늘 또 여기도 사모님 때문에 오신 거고? 몇 시간이야 지금? 9시, 4시, 6시간, 7시간 걸쳐서. 경기도 광주에서 7시간 걸렸어요? 이번에 뭐 추가, 저기,
밖에서 예. 그랬다지만 어제 공연은 어땠어요? 어제요? 재밌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예. 다들 다 강조를 하고 네. 얘들도 나와서 네. 나와서 또 마스크 벗으시고 예. 함성 대신 꽉 박수 쳐주세요. 아 함성 주지 말고 예. 예. 그걸 되게 강조하더라고. 쪽에서도 그러고 예. 그 가수들한테도 꽉 이게 타임 되면은 그 얘기 꼭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도 뭐 감성 안 질러도 재밌었죠. 예. 예. 어느 게 워낙에 쇼를 예. 무대를 네. 너무 잘 해놨고 무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휴가 일정을 어저께는 공연 보고 네. 오늘은 또 여기 오고 아 그럼 언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뭐 오늘은 가게 불렀고 예 여기 갈 데가 어딨냐 아 여기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내일 가시려고요 네. 아 그럼 또 내일 사모님 또 한 번 더 왔다가 가자 하시겠네요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저자는 그러고도 남은 근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예, 사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다 그러시더라고요.